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이가 완만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며 40%대에 안착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가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 성적표 어떻게들 매기실까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건 안 하건 간에 많은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좀 더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기를 바랄 겁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정부가 성공을 해야만 이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안 줬더라도 이 정부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지지율이 뭐 20%, 30%, 40%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높다. 특히 이제 한 60% 정도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전체의 5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주 못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대단히 지금 편가르기로 찢어져 있는 상태다. 저쪽 너무 못하지 않냐? 저쪽 정말 싫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고착화돼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지지율을 올리고는 있지만 지지층을 바라보고 조금 쌓아가는 것보다는 이 국면을 깰 수 있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대통령께서 검사 생활을 25년 이상한 검찰 출신이지만 좀 더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을 하고 국민들이 이게 우리 정부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야당에서 발목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쪽에서 지적한 대로 정말 검찰 출신들을 주요 포스트에 딱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저게 우리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이 지지율에서 부정적인 그 수치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되면 지지층 중심의 이제 그 정책을 펴가지고 조금 올리는 것보다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 또 이 상대편을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대를 가질 수 있게 이 부정적인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데 좀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지율이 언제 저점에 도달했고 또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가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점이었던 그 지점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 그때가 이제 24%를 찍었었거든요. 그때 국민들의 느낌은 어떤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그렇게 강조한 정권이 왜 펠로시가 왔을 때 대학로에서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왜 펠로시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그런 일정이 있을까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낼 때는 뭐 하는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으니 좀 잘해보시오라는 어떤 경고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을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인기 없어도 노동, 교육, 연금 해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상승세를 좀 견인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아직 정권을 평가하기엔 굉장히 이른 시점이지만 이 정권에서 뭘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그것을 돌파력 있게 그걸 추진해 나가는 모습이 지금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총평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20%대를 벗어나서 30, 40% 초반이라고 하지만 저는 낙관보다는 비관을 합니다. 0.73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대선이 승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쉽게 그 지지 기반을 확충을 하기가 쉽지 어려운 취약한 정치적 구조 그런 걸 이해한다고 해도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무능함 나 자체적으로 집권 세력이 너무나 혼돈스럽고 자신들이 정식으로 뽑은 당대표를 대통령의 취향에 안 맞았다라고 해서 내쫓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그 공정과 상식 그리고 협치와
통합은 아예 근처도 가지 못했고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냐라는 비전, 목표 이것도 전혀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냥 문재인 정부를 다 뒤엎기 이런 거로서 정치적 기반을 좀 확충하려고 하는 기도를 보이는데 그거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지 않겠습니까?